시작했는데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향한 제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마음이 영원히 영원히 죽어서 간에 들어갈 때까지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그대여 변치 마오라. 뭔 노래 이게? 어쨌든 변치 마오라는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괜찮았어요? 아까 전에 탱고 춤추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게 제가 한 달 동안 쉼 없이 연습한 게 그걸 바로 실장님이 그걸 보더니 통나무가 춤을 춰도 니보다나 더 잘 추었다고 하셔서 난 그래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그리고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그 말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몇 번을 강조해도 듣기 좋은 말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항상 몇 번을 수만 수천 번을 들어도 좋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친근적으로 나눠주고 단합도 하고 정말 최고의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 작별의 짱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바치는 노래, 여러분들과 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뜻에서 한번 선곡한 노래입니다. 한번 가사를, 내용을 들어주시면서 음악을 한번 심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진짜 진짜 좋아한다고 100년에 약속하는 거 들으셨어요? 또 집에 가다가 까먹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은 아무리 집에 가다가 배고프다고 해서 까먹지 마세요. 아이고 착하다. 말도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부산에 왜 오셨어요? 저보러 오셨어요? 아니면 가족분들과 겸사겸사 휴가차 오셨어요? 그러면 아니고 그냥 겸사겸사도 아니고 박사님만 보러 왔다고. 역시 크게 될 사람들은 달라 넘어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시간에 한 번 더 분위기를 바꿔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은 신나게 흔들어야지 제맛이지 않겠어요?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듯이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땀은 흘리면 흘리는 대로, 흘리면 바지를 벗고 춤을 추면 되는 대로. 그러면 지금부터 한 번 더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선생님들 표정들 봐라. 오늘 집에 다 글러가게 필요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 반응이 좋으면 한 곡 더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 꼴리는 대로 할게요. 자, 그러면 가 봅시다. 무지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앵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이 시간을 추억으로 뭘 이렇게 다 갖다 주고 그러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주지 마세요. 나 진짜 이런 버릇 나빠진단 말이야. 아이고 그러면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전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혹시 휴대폰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이제 어떤 포즈를 취하나 하트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하트. 아이고 내가 뭐,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요. 손가락으로 하트. 자,
마무리하시고 하나 둘 셋 이제 손 머리 위로 하트 하나 둘 셋 찍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수고해주신 JD 패밀리 신준호 왕자 선생님들한테 박수 한 번만 주시고 KBS 합창단 그리고 KBS 무용단 언니 오빠 선생님들한테도 박수 한 번만 주시고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끝까지 메워주신 여러분들한테도 박수 한 번만 주시고 그리고 나갈 때 CD 사세요.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